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올린다 그랬죠? 네, 부담감을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려고 합니다. 도안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약어 설명이 돼 있어요. 체인. 체인은 사슬뜨기.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다음에 더블 크로셰는 한길긴뜨기. 하프 더블 크로셰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긴뜨기이고요. 싱글 크로셰는 짧은뜨기, 슬립 스티치는 빼뜨기, 트래블 스티치는 두길 긴뜨기예요. 네, 여기 약어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네모난 스퀘어는 두 개의 색상으로 그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떠진대요. 그런데 조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한단 뜨고 마무리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편물을 뒤집지 말래요. 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겉쪽을 보면서 뜨는 거죠.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라운드의 반은 한 가지 색깔 맨 처음에 뭐 A 지금 두 가지를 쓰니까 AB라고 치면 A로 라운드의 반이 떠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B 색상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가 두 개가 필요한데 마커는 라운드 2부터 마커 표시하면 되고요. 한 단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마커를 옮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색깔을 바꿀 때 만약에 내가 A로 뜨고 B로 색깔을 바꿀 때그 A색의 코 마무리를 하지 말래요. 그 코는 마무리하고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 단에 A로 뜰때 다시 뜨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의사항은 이거는 마지막에 숏록그 코너 이게 지금 둥글게 뜨는 건데 전체적인 모습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뜰때숏 로우가 쓰인대요. 근데 제가 그것까진 설명 안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말. Extend the drop the loop.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 끝나고 다음 색깔로 바꿀 때그전 색깔을 길게 빼놓으래요. 그러면 코가 풀릴 일도 없고 또 특별히 마커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간.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 아프간도 있고 쿠션도 있는데 아프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마 시작 부분은 같을 거예요. 이 시작 부분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세 장을 뜨래요. 여기서 A 컬러는 더블 크로셰로 떠진대요. 더블 크로셰가 한길긴뜨기였죠. 한길긴뜨기로 떠지고 그다음에 B 색상은 싱글 크로셰니까 짧은뜨기로 떠진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B 색깔로 사슬 두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두 코를 뜬 다음에 라운드 1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슬 두 코를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사슬 두 코를 뜨고 이게 워크 3S시니까 세 개의 짧은뜨기를 뜨란 얘기거든요. 세 개의 짧은뜨기를 뜨는데 어디에다 뜨냐면 두 번째 사슬 바늘로부터 두 번째 사슬에다가 세 개의 짧은뜨기를 뜨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슬 두 개를 떴을 거잖아요. 펜이 어딨냐? 사슬을 두 개를 이렇게 떴으면 바늘은 여기에 걸려 있겠죠. 그럼 바늘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사슬뜨기에다가 짧은뜨기 세 코를 뜨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늘에서부터 그 루프를 빼내래요. 떨어뜨리래요. 그리고 마무리하지 말고 그다음에 A를 같은 사슬에다가 어떻게 뜨냐면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래요. 그리고 역시 조인하지 말고 턴하지 말고 그럼 여섯 코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요 부분을 떠보겠습니다. 이 색을 겨자색을 B로 할게요. B로 사슬을 여기서부터죠. 하나, 두 개를 뜨고 바늘이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바늘로부터 두 번째니까 하나, 두 번째 여기죠. 제일 처음에 만든 데다가 짧은뜨기를 세 코를 넣으래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셋 했고, 그 다음에 드롭 루프니까 이 루프를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바늘에서 떨어뜨렸어요. 떨어지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색상. 보라를 A로 할게요. A 색상을 같은 사슬에다가, 이 같은 사슬, 여기 짧은뜨기 3개가 떠진 같은 사슬에다가, 우선 이 상태에서 제 생각엔 사슬을 하나 떠야 될것 같아요. 사슬뜨기. 하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반, 그러니까 긴뜨기니까 한번 감고, 넣고, 빼고, 이거를 다 빼는 게 긴뜨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개 긴뜨기. 한번 감고, 넣고, 빼서, 빼고, 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겨자색으로 하나, 둘, 세 코, 보라색으로 하나, 둘, 세 코, 총 여섯 코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단. 2단은, Walking in Back Loop Only. 응? 아, 백루프에다가 뜨래요. 나 그냥 뜬것 같은데. A를 계속해서, A 색깔을 계속해서, 한개 긴뜨기를 두 개를 넣는데, 다음의 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두 개씩 넣으래요. 다음의 세 개의 짧은뜨기에다가, 한 개긴뜨기를 두 개씩 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 컬러로 떠진 짧은뜨기 세 개에다가 두 개씩 둘둘둘 뜨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러면 이게 라운드 하나 끝난 거거든요. 이 A 색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맨 처음에 그 겨자색으로 뜬 짧은뜨기가 지금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여기 각각의 짧은뜨기에 한 개, 긴뜨기를 두 개씩 넣으란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한 개, 긴뜨기를 두번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아이고.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또, 한 개의 긴뜨기를 두 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에 반이 떠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B 컬러로. 어머나, 제가 이 실을 얘랑 겹쳐서 떴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한 다음에 A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커를 끼우고 B실을 들어서 다음의 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코씩 뜨래요. 다음의 세 코라는 거는 이 보라색으로 떠진 세 코를 말하는 거죠. 이게 1단에서 떠진 세 코고요. 여기 여섯 코는 2단째 떠진 거거든요. 여기에다 짧은뜨기를 두 개씩. 아, 백루프로 뜨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알아서들 뜨세요. 아, 백루프. 백루프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이게 색이 진해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B 색깔로도 둘레 여섯 코. 둘레 여섯 코가 떠졌어요. 2단이 다 떠졌고요.
너무 기니까 3단은 다음 동영상에서 찍겠습니다.